밀실의 죄인 홍상범과 이준태, 오인환, 민도식이 잠수되었고 전현준, 박춘석, 이영환은 각각 강화도와 영천, 거제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전하. 그래, 알겠네. 그리고 이제 내일 남아있는 죄수들의 추국이 끝나는 대로 옥사에 있는 정호겸과 화원홍주, 홍인환 그리고 대비마마에 대한 전의 처결을 공표할 것이옵니다. 가정당에 계신 마마 용태는 어떠신가? 어예 말론 다행히 위급한 상황 넘기셨다 하옵니다, 전하. 마마께서 귀약인 부자를 응복하신 듯하옵니다, 전하.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막힌 일이네. 다행히 변고를 맡긴 애네만은 대비마마께서 자진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필시 전하의 전적이 큰 누가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염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과 나인들의 입을 막긴 했지만 새털처럼 가벼운 거래 입을 어찌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궐담을 넘어 도성으로 퍼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 되겠지. 그리고 이것이 대비마마뿐 아니라 혹 옥사의 다른 죄인들에게까지 살 길을 열어줄 빌미가 되진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대감. 이리 저들한테 살 길을 열어줄 것이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대감. 형님! 이 사람아. 형님! 내 여기 왔다는 거 절대 안 보여야 해. 알겠는가? 예, 대감. 따라오너라. 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한테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니요? 그래, 어쩌면 사람을 움직여서 자네와 몇 사람의 목숨을 구할 방도가 있을 것 같네. 허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게.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어쩌자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이 말이야. 형님, 형님만 믿겠습니다. 제발, 제발 목숨만 살게 해주십시오. 제 편 남은 평생 그냥 유배지에서 다 보내도 괜찮습니다. 형님, 제발 목숨만 살게 해주십시오. 형님, 믿겠습니다. 다이나. 형님. 아이고, 참.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번 일에 주상전하 편에 섰습니다. 그런 제가 이 일에 동참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소. 이 판이 전하의 편에 선 것은 노론 벽파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내기 위해서죠. 허나 이번 거래 침입한 자객 사건으로 모두 허사가 될 마당이니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소? 이번 대비마마의 일을 공론화한다면 방도가 있어. 대비마마 문제를 잘만 부풀린다면 오늘 역적들에게 던진 민심이 내일은 인륜을 저버린 폐악이라고 전하를 공격할 수가 있어. 난 내 아우와 가문을 지켜야 하오. 평생을 일구어낸 일문에 참수를 당한 역적을 남길 수는 없소. 어떻소? 내가 대감을 도울 테니 대감도 나를 도와주시오. 성균관 유생을 움직이는 건 내가 하겠소. 유생을요? 대비마마 문제와 관련해서 유생들은 좋은 수단이오. 유생이 들고 일어난다면 효심이 깊은 주상 전하께서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게요. 내가 그들을 충동질할 테니 대감께서는 때마초 편전회의에서 중론을 모아 주상 전하를 설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